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어디다 지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다 지어야 됩니다. 성막을 짓자.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 둘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뭘 두시고요? 뭘 두시겠다고?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찾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둘 곳을 찾았는데, 족장시대는 어디에다 뒀느냐?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디다 뒀어요?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에다 두었습니다. 그럼 모세시대는 어디다 뒀어요? 모세시대? 모세시대는 어디다 자기 이름을 뒀냐?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디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느냐?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요. 건물 성전에 뒀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디다? 바로 심령 속입니다. 심령 속. 우리 심령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제단에다가 두시고, 모세 시대는 성막에다 두시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다 두시고, 신약시대 어디다 둬요? 우리 심령 속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 설계도는 어디서 받았느냐?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야.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야 돼.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성막 설계도를 줘서 이렇게 설계대대로 지으라고 그랬을까? 그래야 지진이 나면 안 무너져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면서 지으라고 한 것은 뭐냐? 이것이 구약시대에 성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신약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지을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예. 그래서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당연히 광야에서 지었지만 이것은 뭐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심령 성전 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와갖고 뭐해요? 성막 짓는다는 거예요. 성막, 성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우리는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 지나간 과거의 성막을 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성막이 신약시대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질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잘 공부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을 심령 성전의 이 그 모델이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원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막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성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은 설계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이요. 문인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래서 여기는 뭐요? 지성소. 여기는 뭐요? 성소. 여기는 뭐요? 물두멍. 여기는 뭐요? 번제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게 성막을 지었는데 이 구조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심령 성전 지을 모델 하우스라는 게 모델 하우스.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 심령 성전 짓는 원리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지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뭘로부터 시작하느냐면 기둥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둥. 기둥이나 기둥. 기둥. 그래서 여기도 다 기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걸 가르쳐서 바깥 기둥이라고 그래요. 바깥 기둥. 아멘. 그 다음에 여기도 가면 기둥이 있어요. 이걸 성소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 들어가면 지성소의 기둥이요. 이게 3대 기둥이라고 해요. 3대 기둥. 아멘이요. 그러면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기둥은요 3대 기둥인데 이 기둥의 재료는 뭐냐?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조각목이요. 조각목. 조각목.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기둥을 세웠는데 바로 이 기둥을 만들었던 이 조각목이 곧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해요. 첫째는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예수.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모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모양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는 흠모할 먹는 것도 없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게 가시, 이게 바로 뭐예요?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조각목. 또 하나는 우리요, 우리. 항상 성막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다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기둥에 기둥을 만드는 원리는 다 알았죠? 첫째는 잘라야 돼. 일단 자연적 생명으로부터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잘라져야 돼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잘라져야 돼. 예. 마귀로부터 잘라져야 돼. 죄악으로부터 잘라져야 돼요. 이게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듬어야 돼. 예,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가시. 이런 걸 다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듬어. 아멘이요?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 되는 원리예요. 기둥. 그리고 이 기둥은 첫 번째부터 큰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둥부터 시작해요. 작은 기둥부터. 작은 기둥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타리 기둥. 그래서 울타리 기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성소의 기둥으로 삼아줘요. 성소의 기둥이 잘 사명 감당하면 지성소의 기둥을 만들어줘요. 아멘이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다 기둥이 되어봅시다. 이 기둥은요, 당연히 성막에서는 나무 기둥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사람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안할 때 하나님이 기둥같이 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랬어요. 3대 기둥이에요. 3대 기둥. 보세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기둥같이 여기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기둥으로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요. 예, 기둥입니다.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문이요. 문. 문. 문입니다. 문. 이 문은 뭐냐. 다 두 가지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요. 보세요. 이 성막에 문이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동서남북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은 뭐냐? 내가 문이 돼야 돼. 무슨 문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원.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돼야 돼. 통로.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주셔. 사람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뭘 했어요?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형한테 흘러가야 될 걸.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요, 내가 세우리라 해야 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렇게 깨달으시면 아멘. 자, 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양이나 소가 여기서 죽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누가 왔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가 제물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산 제물이 되라.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라 분별하라.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 되라. 우리도 제물 됩시다. 아멘.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제물이 되려고 제사장 앞에 끌려오면 그 사람이 기도하든 제사장이 기도하든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받아서 목을 땁니다. 목, 양의 목을 따요. 일단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 죽임이요. 그리고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는 온전한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됐어요. 우리도 온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제물이 되자. 다 분야분야 다 상고했던 말씀이니까 제물이 돼야 돼. 제물. 제물.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돼.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니요는 없고 오직 예만 있어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멘만. 할렐루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안 죽어가지고 아멘하시오 그러면 아멘도 안 하고 노멘만 하고 있어요. 노멘. 노멘 그러고 또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번제단이 돼야 돼. 번제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물두멍이요. 물두멍.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이 물두멍은요. 비침의 역사예요. 비침의 역사.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 성령 세력.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냐? 떡상이 나와요. 떡상. 떡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촛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향단. 우리가 계속 지금 상고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까지도 다 상고했는데 다시 한번 자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상이요. 상.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했어요. 그래서 이걸 떡병자. 떡병이죠. 떡병자. 그 다음에 진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진설병이요.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떡상에 떡을 열두 개를 드리라 그랬을까? 열두 개. 열두 개입니다. 이 여섯 개, 여섯 개, 열두 개인데 이게 뭐냐?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열두 지파란 말이에요. 열두 지파. 그러니까 이 떡이 열두 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밖에 있는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 자, 잘 들어봐요. 모든 말씀은 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이 되자.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는 뭘로 왔냐?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가 왜 왔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떡집이야, 떡집. 참 희한합니다. 이 베들레헴이 뭐냐면 베들레헴의 의미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떡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떡은 떡집에서 하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그래서 이 떡상에 이 떡은 첫 번째가 뭐냐? 예수요, 예수. 예수가 이 땅에 떡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그 떡을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예수에게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떡이 돼야 돼. 예. 우리도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게 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진설병은 뭐냐? 열두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열두지파라는 건 뭐예요? 밖에 있는 열두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떡으로, 당연히 여기는 떡이지만 사람을 떡 만들어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란 말이에요. 떡.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아멘. 다 떡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떡이 되지 않아가지고 개떡이 돼가지고 주님이 먹을 만한 떡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요 먹을 것 없어 봐요. 가짓수는 더럽게 많은데 먹을 것 없다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성도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먹을 만한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나 입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아유, 밥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네? 떡 종류는 많은데 먹을 만한 떡이 없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 딱딱 해가지고 말이야.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말이야.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말이야. 재가 넘어가지고 그런 떡이 되면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떡상의 과정을 보면, 자, 첫째는 예수가 떡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떡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떡이요, 떡. 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셨을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어떤 떡이 됐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려고 뭐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일단요 죽어야 돼. 죽어. 첫 번째가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게 떡이 되는 과정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그래서 통곡식이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아져 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걸 갈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냉동에다 보관했다가 다시 뿌리면 수백 년 후에도 다시 살찌지만 갈아버리면 못 살아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자연적 죽음이에요. 네? 떡이 되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을. 두 번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철에다가 굴 때 또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요. 번철. 두 번의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래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친 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이게 자아의 처단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처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요 아니요가 없어요. 아멘만 있어야 돼. 그저 그저 아멘. 그저 그저 아멘. 아멘만 있어야 돼. 뭔 교회를 다니면서요 큰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청교도 다니면서 이유가 많으면 어떻게 된 게 있어요? 왜 정강욱 목사님은 배가 부르냐, 왜 뚱뚱하냐, 왜 키가 크냐, 왜 욕을 많이 하냐, 왜 설교가 기냐. 그렇게 갖고 어떻게 당겼어요? 어? 아이고, 큰 이유가 많아요. 뭐. 교회는 이유가 많으면 안 돼. 그냥 아멘만 해야 돼. 그냥 아멘. 아멘만. 그래서 옛날에, 예,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할머니들,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은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찬송가가 이렇게 보면 그냥 뭐요 콩나물 대가리 없는 찬송가도 많았어요. 왜? 어차피 모르니까. 저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요 국민학교 때 그 교회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은요 눈으로 봐도 이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그런데도요 그분들이 다 믿음 생활하다 하면서 그들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아멘만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들의 자손들이 오늘날 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요 오히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더 못 받아. 왜 그러냐? 가슴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대가리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저 대전에 가면 또 저기 저 오정호 목사라고 두 형제거든. 그분도 참 경상도 산청 그 산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복받은 사람들 그 간증을 다 들어보면요 다 남놓고 기억자도 몰랐어.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요즘 것들은요 그냥 팍 많으면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복 못 받아. 그런 복 못 받아. 대가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교도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뻘소리하고 앉았어요. 에이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가루가 되지 말고 고운 가루가 되자. 아멘. 여러분 개떡 먹어봤어요? 개떡? 우리 집사람은 개떡이라고 하면 뭔 떡인지도 몰라요. 개가 먹는 떡인 줄 알지. 네, 나는 가까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 종종 먹어봤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네, 우리 권사님은 생각날 거예요. 혼식분식 하자고 말이에요. 네, 우리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쌀이 없어갖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쌀밥 먹이려고 통일벼 만들었지 유신벼 만들었어요. 근데 쌀이 맛이 없어 그거는. 나 많이 쌀은 많이 나와가지고 수확은 많은데 악기바리처럼 맛이 없어. 그래도 쌀밥 한번 먹여보려고요. 참 노력을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에이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를 방앗간에서 이제 빠요. 그러면 그 껍질은 그 결을 해서 소죽에다가 소나 돼지나 이렇게 염을 먹일 때 주고, 보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도정을 하면 밀가루처럼 고와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제비도 해 먹고 또 떡도 쪄 먹어. 아, 근데요. 나는 그게 많이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나는 몇 번 안 먹어봤어. 그래서요, 그걸 개떡을 쪄서 주면 거기다 뭘 막 맛있는 걸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요. 안 넣으니까 그냥 끄칠끄칠 뻐실뻐실 해갖고 에?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도 그런 맛의 여운이 남아있어. 가끔다 생각해보면. 에. 근데 그거 먹어보면요 입안이 끄칠끄칠해. 그런데요 참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그 밀가루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산 밀가루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드럽고 고운 가루고 막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었어요. 수제비를 먹어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아멘. 참 떡은 떡인데 하나님이 못 먹는 떡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자.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떡을 먹냐? 어떤 떡을 먹냐? 일단 고운 가루로 갈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에다가 맛있게 하려고 뭘 넣느냐? 누룩을 넣어요, 누룩. 요걸 이스트라 그래, 이스트. 이스트. 누룩인데, 그래서 옛날에 개떡을 먹으면 이 누룩 이스트를 안 넣기 때문에 떡이 안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하고 끄칠끄칠해. 근데 요 누룩을, 이스트를 넣으면 호떡 반죽하는 것처럼 우악! 반죽했을 때 이스트를 넣어놓고 따뜻한 아림막에다 넣으면 밀가루가 요만한 게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 이게 이스트란 말이에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이스트를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 알겠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돼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떡은 안 돼. 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자.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누룩 없는 떡 시작. 아멘.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된다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아멘.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이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요, 이 누룩이 들어오면 이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죄를 자꾸 부풀리고 문제를 자꾸 부풀리고. 내가 요 번제단할 때 여러분 가르쳐줬잖아요. 번제단할 때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이, 재물을 올리는 거지만 이것을 재물을 다 드리고 나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를 지냈어도 거기에 뭐가 떨어져 있다? 죄가 있다. 죄 있어 없어? 우리가 불 떼고 나면 죄 있잖아, 죄.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번제단인데 요 밑에가 이게 저 뭐요? 이렇게 그 저 이제 고기 뽑 먹는 판처럼 얼금얼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여기다가. 에?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다 타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 되고 나면 그 시신이 탄 동물의 시체가 타고 난 그 이 죄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죄를 뭐요? 부삽과 당그레와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바켓에다가 그 죄를 이렇게 긁어내서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쓰리바퀴 거기다 담아서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어디에요? 이 죄를 저 영문밖에다 갖다 버린단 말이야. 아멘. 번제단에서 내가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제사를 지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도 뭐가 있다? 찌꺼기는 있다. 재물이 있다. 죄가 있단 말이야. 죄.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심조심해서 담아서 갖다가 버리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 죄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무슨 교회에서 죄가 다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죄를 갖다 들어서 뿌리는 인간이 있어요. 그건 뒤지는 거예요. 그거는 뒤지는 거예요. 예? 건방지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요 신앙을 똑바로 배워야 된다고. 똑바로
성경에 보세요. 이게 누군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광활한 땅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는지 그것을 담갔더니 이게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가 너무 모처럼 포도주를 마시니까 과하게 마셔갖고 그냥 누워서 주무셨어. 어디 가서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누워서 주무셨는데 이게 뭐 그때는 반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옷이 제껴지니까 속이 다 비쳤단 말이야.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 함. 함이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딱 보고는요 막 비아냥거렸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뭐 하나님의 시대의 선지자인데 뭐야 꼴이 저게 뭐냐 막 조롱을 하고 개치라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수레끼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럽은 야벳입니다. 샘은 뭐예요? 우리 동양이에요. 그래서 동양이 훨씬 더 종교성이 강해요. 영적인 축복이. 함은 누구냐? 함은요 인류학적으로 보면 흑인들이,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의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거미줄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연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찌꺼기는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부삽에다가 담아서 밖에서 담아갖고 저 영문 밖에 버리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뿌리는 성도는요 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누룩이라고 하는 건 소문이에요. 거짓 소문이에요. 누룩은요, 누룩은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괴게 만드는 거예요. 괴게 만드는 거예요. 질을 갖다, 질을 갖다가, 질을 갖다가 부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물로 반죽을 해놓으면 안 부풀어요. 막 부풀어요. 교회 안의 제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평생 사역하는데도 그 목사님의 모든 누모 같은 것을 다 옆에서 다 찬양하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정강훈 목사님 주변에서도 그런 모든 바람이 다 불어도 그것을 다 개의치 않고 맞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절대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멘. 누룩 섞은 빵을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받으시겠지, 그런 소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해. 투박한 믿음 살아.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순전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첫 번째 촥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 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직하고 집에 가서 한 두 시간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지? 이렇게 오는 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걸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온 순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왜 성도들이 자빠지냐 이거. 왜 성도들이 첫 번째 온 생각을 못 붙잡고
성령이 주는 감동을 못 붙잡고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떡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떡이 되어줬어. 나도 떡이 돼야 돼.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이게 거듭남의 성령이요. 그 다음에 번철에다 기름하면 묻는 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 누룩 없는 떡. 누룩을 섞지 말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누룩을 섞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려면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번 떡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나의 떡이 되고 내가 예수의 떡이 되고 이게 삶의 공유예요. 삶의 공유. 아멘이요. 예. 얌통맞게 주님의 떡만 우리가 먹지 말고 나도 떡이 돼야 돼.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삶의 공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먼저 생명의 떡이 되어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드실 만한 헌신의 떡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삶의 공유라 그래. 공유. 서로 공유한다 그래. 공유해. 아멘. 우리는 주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았지 처먹기만 했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강이요? 요단 강이요. 근데 이렇게 올라다가 이거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어. 사해 바다. 사해 바다. 나도 이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쭉 흘러서 이거 뭐요? 사해 바다. 요단강은 요단강에서의 물은 요단강에서 물은 가만 있어봐. 요단강인가? 갈릴리 바다인가? 아이고 헷갈려 버리네. 갈릴리 바다인가? 요단강인가? 하여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 사해에 들어가면 사해는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염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물만 들어가서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계속 이 저기가 수분이 방출이 되니까 여기는 뭐요? 소금이 되는데 완전히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여기는 생명이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살아. 여기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러니까 뭐냐?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으면 나도 드리는 삶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내려오는데 여기는 어디다 안 드리고 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 나도 주님의 생명이 나도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자. 이게 삶의 공유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떡상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선고를 했는데 자, 이 열두의 떡은 밖에 있는 열두지파라는 거예요.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떡상의 의미는 첫째 예수, 두 번째는 예, 이스라엘, 곧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하나님이 드시고 기분 좋을 만한 떡, 그런 떡이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우리 다 떡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드실 만한 귀한 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